복덩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들여쓰기 아주 좋네요. 질문과 관련하여 부적합 통과 사전 결정이지 그렇다면 처분성 인정되는지 폐기물관리법 25조 2항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정말 뭐 완벽하네요. 한세 줄인데 정확히 완벽하게 다 썼어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참조하기에 딱 좋은 가장 FM 답안지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아이고. 자, 보세요. 목차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들여쓰기 한 이쯤 하죠. 보기 좋죠. 사전 결정이냐? 그러면 개념에 따라서 의두 줄. 딱 좋죠. 개념으로 포섭하고 조문까지 넣어서 포섭의 3박자 갖추고 사전 결정이라면 이런 사전 결정이 처분이냐? 목차 연결 고리도 딱 좋네요. 뭐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질문 형태로 목적을 따고 그리고 조문에 대한 해석. 판례를 모를 때는 이렇게 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사안포섭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제가 한번 참조 자료로 드린 적이 있죠. 참조 자료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포섭도 아주 잘했어요. 물론 실제 판례에서는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일탈남용 중에서 재량권 불행사의 문제로 갔다는 거 이제 판례를 안다면서 주는 거죠. 자, 이 판례도 기억해 주세요. 재량권 불행사로 제가 자료 한번 나눠 드렸죠, 미리. 그리고 이런 사전 결정이 나오면요. 종국 처분의 성격을 종국 처분 또는 최종 처분의 성격을 먼저 검토를 해 보는 겁니다. 먼저 검토를 해 보니까 재량이다. 그럼 재량 요건을 여기서 판단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재량 요소에 대한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거부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부적합 통보는 사실 뭐그 자체가 거부 처분은 아닙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내가 나름대로 조건을 갖춰가지고 신청해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부적합 통보가 나오면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신청하면 거의 거부 처분이 나올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적합 통보는 어떻게 보면은 거부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긴 하지만 폐기물 허가가 신청되면 거부할 거라는 어떤 조금은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자, 다음. 개변청 물어봤어요. 거부처분 성립 요건 신청은 필요하냐? 필요하고 개변청. 이만큼 써졌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건 뭐냐면, 거부된 내용이 처분이 공권력 행사의 거부기 때문에 이런 해당 관리 계획을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처분이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냐와 관련해서 행정계획이 법적 성질의 처분인지도 검토하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많이들 안 쓰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손해 볼 때는 부수적행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해당 행정계획이 처분이 아니라 행정입법에 불과하다면 그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뭐 포섭이든 뭐든 아주 훌륭한 답안지입니다. 뭐 재량권 불행사가 빠졌다는 건 판례를 모른다면 거의 좀 힘든 내용이었고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처분성은 뭐한두 줄이라도 포섭에서라도 넣으면은 좋겠어요. 자, 기타 소송 요건이 문제되지 않고 절차 준수. 뭐 나머지는 내용적으로는 뭐 특별히 지적할 게 없습니다. 이제 들여쓰기 같은 걸 통해서 구도가 읽기가 아주 좀 편한 답안지네요. 이우재 씨 물론 의미 내용 써주면 좋습니다. 이우재 씨 정도 위주로 뭐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다 쓰려면 사실 분량이 오버되고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묻는 거 위주로만 답하는 게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충분히 선회가 됩니다. 첫 주변 쟁점 정리를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쓰는 거 사실은 좋아요. 뭐 배점은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네다섯 줄 쓰는 거 선생님은 좋다고 봐요. 이런 데서 뭔가 쟁점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게 드러나면 아주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거죠. 인정 요건을 아예 같이 녹여버렸네요. 뭐 물론 구별 개념도 써주면 좋은데 FM대로 하면 뭐 사실 다 써야죠. 뭐 의의 요건 뭐 이런 거. 잘했어요.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지만 실전 답안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
뭐 처추변이 명문교정이 없지만 왜 문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쟁점의 실익을 좀 녹여내는 답안지가 훨씬 좋은 답안지죠. 이제 이렇게 잘 쓰는 답안지는 그런 쟁점의 실익, 왜 문제가 되는지 논리적 분석. 사실 사례에서는 이 분석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분석을 잘해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쟁점 추출입니다. 그리고 결국 학살판례 논의를 거쳐서 결국은 사례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내줄 아주 좋네요. 사전 결정인지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니까 재량행위인지 라고 쓰든지 아니면 여부 뭐 사전 결정인지 여부 뭐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포섭 들여쓰기 하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네요. 보기 좋게 써야 돼요. 재량 일탈라면 불행사. 아, 불행사가 나왔어요. 자, 불행사를 별도 소목차로 빼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목차로 안 빠진다면 줄바꿀기를 해서라도 재량권 불행사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사안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여기는 재량권 혜택. 그렇죠. 불행사 또는 혜택으로 가면 되겠어요. 같이 쓰세요. 불행사 또는 혜택. 잘 썼습니다. 거부처분 성립요건 일반적인 내용 써줬고 좋아요. 이런 구체적인 목차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문제점. 변화 가능성, 그렇죠. 장기성 때문에 변화 가능성 내포하고 있고, 그렇지만 유도적 지침적 성격에 따른 어떤 신뢰 보호의 문제라든가, 또는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의 연관성. 지금 여기는 문제점이 너무 일반적인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읽혔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점 써주는 건 아주 좋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문제점을 쓸때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섞어서 쓰면 아주 좋아요. 보통 문제점을 잘안 쓰는 이유는 너무 천편일률적이야. 쟁점에서 문 앞한 것 나오면 너무 천편일률적인 문제를 쓰니까 안 읽히는 건데, 여기처럼 뭔가 의도 좀두줄 써주고, 뭐가 특히 문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써준다면, 장기성, 종합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에게 계획변경 청구를 인정하면 장기적인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이 안될거 아니에요. 뭐 그런 말입니다. 자, 뭐 포섭도 잘 했고요. 잠깐만요. 재난권 불행사 쓴 것도 좋았고 여기인데 여기 보세요. 사전통지 의의를 써주고 거부처분의 경우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느냐? 쟁점 이름은 좀 명확히 썼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학설에 판례를 동일본으로 부여했는데 이건 좀 목차의 병렬성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물론 판례도 학설의 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문제 되는데 방금 일본 학설은 물론 줄을 바꿔도 좋아요. 얘는 판례는 그럼 생각권대가 3번 이 정도로 나와주는 게 좋겠죠. 판례를 학설하고 동일한 번호로 부여하니까 뭔가 좀안 맞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원래 판례도 학설의 일부라고 보니까 좋습니다. 이유제시가 미흡한지 뭐 이런 표현들 좋아요. 산의 경우 잘 썼어요. 중반이 넘어가니까 답안지들이 상당히 좋아지네요. 특별히 선생님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참조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A 적합통보와 가 사전 결정인지 뭐 이런 표현들 상당히 좋네요. 처분 개념 뭐 그렇죠. 제시하면 좋긴 한데 뭐이 정도 쓰고 법적 성질에서 처분 수용 여부 이걸 이제 옆에 써도 되고 이렇게 목차화 시켜도 좋습니다. 재량 행위인지 여부 상당히 잘 썼어요. 처분 개념 뭐 여기서 쓰면 되는 거니까 위법성 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재량 뭐 관련 먼저 쓰고 재량 일탈남용으로서 재량권 불행사인데. 판단 기준을 쓰고 내려가면 좋긴 한데 너무 쓸게 많으니까 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 설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재량권 불행사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쓰는 거에 뭐 좋습니다. 쟁점 놓치지 않고 상당히 잘 썼어요. 자, 다음 배려 원칙까지 검토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행정기의 법적 성질을 먼저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구속적 행정기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돼야 그 변경에 대한 거부가 처분인 공권력 행사의 거부가 되는 것이죠. 이 논리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아, 정말 빡빡하게 뭐쓸거다 썼네요. 보통 이렇게 밑으로 내릴 때는 반가로를 써줘도 돼요. 왜냐면 이 양가로는 뭐냐면 우리가 좀 구분하는 의미가 있는데 한쪽 면에 정렬시키면 이쪽은 굳이 가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쭉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압축적으로 엄청 잘 썼어요. 다만 좀 들여쓰기를 좀 하면 어떨까? 왜냐면 너무 똑같이 다 되어 있으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더 들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외에는 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뭐 이쯤 되니까 답안지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거의 뭐 언급할 게 없을 정도로 뭐다 여기 체크 한번 해볼까요? 구별 개념 언급해 주세요. 첫 주변하고 뭐 하자치우나 이런 것들 뭐 사실 한줄 정도만 넣어도 돼요. 특히 하자치우하고는 구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차상 하자치우는 쟁송제기 전까지만 되잖아요. 그런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경우는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측면도 좀 다를 뿐더러 특히 하자치우는 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적법요건 위반 사안을 나중에 그 하자가 경미해지거나 보완됐을 때 적법한 행위로 봐주는 건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그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서 소송 계속 중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객관적 사유를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답안지 쓸 분량으로 교과서 실로남 참조해서 한두 줄만 준비하면 돼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거꼭 써줘야죠.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된 거니까. 참조할 수 있는 좋은 답안지들이 상당히 많았네요. 목차도 좋고 구도도 좋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잘쓴 답안지를 끊임없이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으로 구애 복통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